통신사 대전에서 승리한 서머의 KT, POG 선수분들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밍 선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에이밍 선수는 이번 서머 첫 POG인데요. T1을 상대로 2-0 승리를 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T1 상대로 이제 10연패라 들었는데 오늘 그 기록을 깨서 너무 좋고 강팀 상대로 이겨서 제가 이번에 단독 2등 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승리 거두셨습니다. 기인 선수,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기인 선수, 지금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스프링 때 T1한테 많이 졌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는데 이겨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기인 선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신사 대전인데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최근 전적이 T1이 10연승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 대회 때 기세가 좋기도 했고 이제 좀 저희가 좀 잘하는 픽들 많이 가져가서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겼던 것 같아요. 올라온 KT의 폼으로 오늘 또 승리를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에이밍 선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바텀 뱀픽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리를 보고 상대가 카이사 노틸러스 조합을 꺼냈는데요. 이때 예상하셨을까요? 이제 카이사 노틸러스는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뭐 많이 벤이 많이 당했어가지고 그냥 뭐가 나오든 그냥 잘 상대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카이사 노틸러스 조합을 보고 KT는 알리스타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알리스타 픽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일단 리엔제 선수가 이제 그런 서포터 알리스타 같은 서포터를 되게 잘해가지고 자기가 자신 있게 그냥 픽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리엔즈 선수의 자신감 있는 픽으로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게임 안에서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1세트 초반부터 잘 성장했던 제리가 활약했던 한타가 있었는데요. 같이 장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때 수호천사가 빠르게 나온 제리였는데요. 이때 한타 구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상대가 이제 먼저 이제 이니시를 걸어줘가지고 이제 싸움 구도 좀 지켜보면서 제가 진입각을 이제 플래시로 진입해가지고 좀 쉽게 뭔가 한타 이기는 각이어가지고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기는 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군요. 이때 또 펜타킬 각이었는데 BDD 선수가 킬을 먹는 바람에 쿼드라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좀 아쉽진 않으셨어요? 이제 펜타킬도 그래도 이제 많이 해봐가지고 별로 이제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야말로 에이밍 선수의 그냥 제리쇼였습니다. 자, 그럼 기인 선수에게 질문 드릴게요. 기인 선수, 이제 말파이트에 대한 의심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선수의 말파이트는 예술 그 자체였는데요. 막픽으로 자신감 있게 뽑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상황에 맞게 좀 픽을 뽑는 편인데 이번 판은 좀 상황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파이트도 쓸 때마다 좀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그냥 부담 없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말파이트 정말 맛있었던 것 같은데 주요한 상황 때마다 궁극기 활용을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면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리듬 게임 잘하냐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궁극기의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궁극기 타이밍 잘 노리는 비결이 있을까요? 좀 이제 약간 스킬샷 같은 건 제가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이제 어떤 타이밍에 써야 좀 상대가 반응하기 힘든지 좀 계속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심리전? 뭐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한 이니시를 딱 열어줬을 때 에이밍 선수 같이 경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편안하셨나요? 이제 우리 탑이 기인인데 이제 뭐 항상 편하죠. 우리 탑이 기인이고 기인 선수가 가는 길이 길이기 때문에 쫙쫙 열리면서 네, 승리를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연승에 성공한 KT입니다. 다음 상대는 광둥 프릭스인데요. 광둥 프릭스도 워낙 저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 임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이밍 선수. 저희 팀이 이제 LCK 내에서 좀 나이가 많은 팀인 만큼 이제 챔피언풀이 좀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동 시맥 감독님이 좀 뱀픽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맥 감독님이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기인 선수. 요새 이제 광동이 좀 기세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그만큼 기세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재밌는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현장을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신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밍 선수. 오늘 경기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제 단독 2등 됐는데 이제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다 이기면서 저희가 이제 1등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기인 선수도 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연승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세 이어서 이제 서머 끝까지 꼭 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에이밍 선수, 기인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